이곳이 바로 강릉시 송정동입니다. 바닷가 해송으로 둘러싸인 송정동. 현재 행정구역은 1955년 강릉시 승격 당시 만들어진 지역이죠. 담 넘어 고개를 내민 단감처럼 가을이 무척이나 어울리는 마을 강릉 송정동. 특히 바닷가 마을답게 집집마다 자연과 벗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우와, 이 소나무. 와, 감나무도 있고. 그냥 집집마다 뭐 다 정원이네요, 정원이야. 기와진 멋있고. 인구 9천여 명의 송정동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마을 어귀 쉼터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송정동 하니까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 해안가, 강릉에 있는 그 해안가에 있는 마을 중에서는 송정동이 가장 크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회장님? 시내라는 곳에서 네. 가장 가깝고. 아, 시내에서 가깝고. 예. 벗어난 농촌 지역으로서는 제일 큽니다. 아, 시내에서, 그러니까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그리고 네. 해안가 있는 곳 중에 제일 큰 마을이다. 예, 예. 안목은 이제 한국 5천 도시도 보니까 이제 안목에서 그 나는 생선이 네, 네, 네. 시내 사람들인데 올라가기 전에 네. 송정에 와가지고 그 바구니 이거 와서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쌀도 받고 가고 할 때 송정이 좀 부자 그 잘 그거 하다 보니 네, 네, 네. 다 그냥 소비를 그냥 간단하게 소비를 했고 좀 부자의 동네에 산다고 가면 시민들이다 알고 있습니다. 아, 시민들이 나 송정동 사람 오! 네, 아, 이거 금수저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요. 이제는 시대가 막 크게 가지고 네. 각 지역마다 막 이제 부강해서 막 잘 사는 지역이 됐지만은 안목의 위쪽에 넓은 들녘을 품고 있는 송정마을. 넉넉지는 않아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았던 바닷가 마을. 그러다 90년대 초 택지 개발은 변화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이후 마을은 급속히 발전을 이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회장님, 송정동. 네. 그 송자 그러면 소나무 송자인가요? 그렇죠. 소나무 송자. 아, 그럼 이 송정동 자체가 소나무랑 관련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아,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소나무랑? 바람을 먹은 햇, 저만 해송이라고 있고 해송.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노랗게 빨간 거 있습니까? 이거는 육송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보면은 바닷가에 바람하고 바람을 담아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저기는 바람이 엄청 불어도 마을에 들어오면은 바람 한 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닷가 저기. 가까운데도 예. 바닷바람이라고 느껴지지 바람인데, 않나요? 바람인데 예, 예, 예. 그래서 송정동엔 유독 소나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죠. 예부터 소나무가 많았던 강릉 송정.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이자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죠. 그런 송정의 또 다른 특징, 바로 앞말, 앞목처럼 유난히 앞이 들어가는 지명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일까요? 우리에게 후퇴는 없다. 앞만 보고 나가는 거야. 과거 앞으로 직진하는 기질로 유명했던 송정 사람들. 하지만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직진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때는 임진왜란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침략을 앞두고 있던 외장 풍신숙일. 그에게는 점을 굉장히 좋아하던 여동생이 있었죠. 조선에 가거든 송자가 들어가는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 그동안의 점괘가 잘 맞았던 터라 풍신숙일은 점점 불안해졌죠. 그래서 참모들에게도 송자를 조심하라며 법명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조선을 쳐들어온 왜군들, 작전을 짜기 위해 대관령 꼭대기에서 강릉을 내려다보았죠. 그런데 붉은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유난히 많은 게 아니겠습니까? 저것은 다 무엇이냐? 송정에 있는 군사들이 문이다. 조선 군사들? 허, 조선군 따위가 우리를 막아 그대로 직진이다. 하여간 조선에 가거든 송자를 조심하거라. 고민에 고민을 하던 왜군들. 우리는 직진하지 않고 송정은 피해서 간다. 결국 도망친 왜군들. 그런데 왜군들이 본 붉은 군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수술을 묶어둔 소나무였지요.
결국에는 소나무를 보고 도망친 왜군들 덕분에 송정은 임진왜란 피해를 비껴갔다는 재미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빽빽하게 송정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숲. 예나 지금이나 소나무는 송정마을의 상징이 되고 있죠.